이달 초 정식 출시를 날리며 전 세계 많은 매니아들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12 시리즈. 기본형은 1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SNS를 통해 이미 많은 이들이 구매 인증을 하고 있는 이 아이폰 새 시리즈가 현재 수리나 부품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폰 12는 출시됨과 동시에 많은 소비자들이 몰려 빠르게 판매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구매자들 중 디스플레이가 검정화면에서 빛이 번지거나 후면 글라스와 측면 도색이 벗겨지는 등 많은 기기들의 상태 이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요. 애플의 공식 수리 서비스인 애플케어에 가입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수리도 리퍼도 불가능한 상황. 이유인 즉슨 재고와 수리를 할 수 있는 기계 부품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불량 현상이 발견되어 교환을 한다고 해도 불량품을 피할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가 없고 소비자들의 구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품귀 현상으로 언제쯤 정상 제품을 수령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 디스플레이, 물리 버튼, 충전 속도, 스크래치 등 꽤나 많은 불량 문제를 겪고 있는 터라 이미 구매를 한 사람들은 아이폰 12를 사려거든 불량 검수부터 꼭 하란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네요. 특히 애플의 서비스 센터는 애플 코리아의 승인을 받아야만 리퍼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정책이라 현재 아이폰 12를 구매한 이들은 파손이 되거나 불량 제품을 한동안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구매 열기에 맞물려 내일부터는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프로맥스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단점들이 연이어 불거지는 가운데 애플의 추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